염소들은요, 이렇게 해가 지면은 다 이렇게 갑자기 놀다가 잠자다가 해가 지는 무렵인데 뭐 염소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풀을 열심히 뜯어먹는 척해요. 아, 낮에는 펑펑 잠자고 놀다가 이제 염소장에 들어갈 시간 되면 이렇게 열심히 먹는 척해요. 공부 안 하다가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막 벼락치기 공부하는 놈들처럼 이놈들이요. 다, 이제 해가 지고 이렇게 해가 저리 이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열심히 뜯어먹는 척 하니까 염소장에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. 아, 이놈도 또 실컷 자더니, 염소장 갈 시간 되면 이제 칡나물도 열심히 먹네요. 칡나물이 벌써 이놈이 요내 앞에 와서 꼬리치고 있네. 강아지지, 이게 염소야? 아유, 벌써 저기 있던 놈이 내가 다른데 찍는 사이에 벌써 내 앞에 와 있네요. 아유, 이 강아지 참 염소 새끼인지 강아지 새끼인지. 이제 해가 지니까 또 뭐가 관심이 많어? 풀 뜯어 먹어야지. 살이 통통 졌네. 젖살이 이제 젖을 떼야 돼, 얘. 얘는 한달 지났으니까 젖을 떼야 돼요. 이놈은 젖이 예민가 봐요. 젖이 많이 불어 있는 거 보니. 에휴, 너도 이제 젖을 떼야지. 아휴. 저쪽 순놈이, 나만 보면 박치기 한 놈이 이제 요즘 저기 숨어서 보네. 저 순놈이에요. 이놈은 내 앞에서, 얘 아직 새끼다. 재롱을 부리고. 이렇게 어려서 젖을 못 빨면은 사람이 이렇게 지 엄마 몸에 젖에다 붙여주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따라요. 얘도 이제 뿔도 없는 주제에 무슨 뿔을 이렇게 놨다고 또 박네. 저런 순놈은 내가 한번 뿔을 때렸더니 이제 안 오네. 아, 기도하러 가는 중이에요. 이제, 아, 바다가 물이 많이 빠졌네요. 기도하러 가는 중이에요. 우리 아랫바 절반은 이제 농사를 짓고, 이건 이제, 초지로 뒀다가 봄동을 심든지, 또 그럴 거예요. 이번 가을철에 이제 양파하고 또 마늘 심을 때 여기다 또 심고 또 이쪽 끝에는 봄동 심고 저 작년에 봄동 심었던 자리는 이제 양파하고 마늘 심고 여기 또 비어 있는 부분은 이제 봄동 또 심고 번갈아 갈아 줘야 돼요.